자, 1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ADM은 양자와 스텝의 크기를 입력 신호에 따라 적응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DM, 요게 이제, 한 비트 PCM이죠. 그래서 요게, 입상 잡음이라든가, 가부하 잡음이 문제가 돼서, 스텝의 크기를 아답티브하게 바꿔주는 게 ADM이었었죠. 1번은 맞다. 2번, PCM은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일정 간격으로 샘플링하는 방법이다. 그렇지? 연속적인 이거를 표본화를 하면은 이거를 이제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여기 TS는 이렇게 해주는 거죠. 3번. DM은 예측값과 측정값의 차이를 양자화하는 변조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차이를 양자화하는 게 아니고, 요한 비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비교해서 크면은 1, 작으면 0. DPCM은 진폭값, 예측값 차이만 양자화하는 방법이다. 그렇겠죠? 그래서 요 DPCM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진폭값이 들어오겠죠? 여기서 예측값이 들어오겠죠? 요 차이를 양자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DPC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틀렸다. 2번, 양자화 잡음 개선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일반 PCM은 여기가 이렇게 요게 일반 PCM이죠. 여기서 이제 양자화 잡음이 생긴다고요. 양자화 잡음은 여러분들 왜 생기는 거죠? 바로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요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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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 입력이, 출력으로 갈 때는 요 상태값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 상태값만을. 요 상태값만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긴 연속적인 분리량인데, 여기는 불연속적인 분리량으로 되면서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불연속적인 분리량하고 여기서 들어가는 연속적인 분리량의 차가 양자화 잡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스텝 크기가 커지면은 양자화 잡음이 더 많이 생기지. 스텝 크기를 더 작게 해야지. 그래서 요게 스텝 크기가 8개로 하는 것보다 스텝 크기를 16배로 이렇게 해주면은, 이 스텝 크기가 더 작아지는 거지. 더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보면은 아주 이게 이렇게 되면서 양자화 잡음이 적어지겠죠? 두 번째, 비선형 양자화하는 거 있었지? 그 다음에 선형 양자화 압심 방법. 여기다가, 이렇게 압축기를 쓰고 이렇게 하면은 비선형 효과가 나온다 그랬죠? 4번, 양자화 스텝 수가 2배 증가할 때마다 6dB씩 개선된다.
이게 이제 두 배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자와 신호 대 자본비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M은 이게 N이죠. 그래서 N은 로그 2의 M.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두 배 증가하는 거죠. 자, 두 배 증가하면은 여기서는 한 비트가 증가하는 거예요. 한 비트. 그러니까 요거는 2의 3이고 요거는 2의 4지 한 비트가 증가하면은 바로 6dB씩 좋아지는 거예요. 6dB씩. 그래서 정답은 1번만이 틀렸다. 그래서 SNQ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시 얘기하는데 스텝 사이즈를 작게 하고 비선형 양자화를 행하고 그 다음에 압축기 양자화는 이런 방식 쓰고 하나가 또 있어. 뭐 있지? 오버샘플링 하는 방법이 있었지. 오버샘플링 하는 방법. 3번 10기가헬츠의 직접 확산 시스템이 20K 보드에 데이터 전송에 사용된다. 20Mbps의 확산 보호를 BPSK 변조시킬 때 이 시스템의 처리 이득은 얼마냐 이렇게 써요. 여기에 이제 자, 여기서 자, 요거 썼죠. 예. 그리고 자, 여기서는 뭐 썼어요? 여기서는 이걸 썼어요. 자, 그랬을 때 처리 이득은 얼마냐? 그래서 자, 처리 이득. 자, 처리 이득은 뭐예요? 바로 이 저속을 고속으로 만들 때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데시벨로 표시하고 싶으면 10의 로그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저속 여기는 고속 그러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저속을 이걸 이용해서 고속으로 바꿔주는 거야. 자, 정답은 4번이지? 되겠어요. 자, 4번. TDM을 사용하여 5개 채널을 다중화하려고 한다. 각 채널이 100 바이트 퍼 세크의 속도로 전송하고 각 채널마다 2바이트씩 다중화하는 경우 초당 전송해야 하는 프레임 수와 비트 전송률. 자,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5개 채널로 다중화한대요. 5개 채널로 다중화한대요. 5개 채널로 다중화한다. 자, 5개 채널. 요 한 프레임을 5개 채널로 다중화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걸 5개로 이제 쪼개면 되겠지? 이게 프레임인데. 자, 각 채널이 100바이트 퍼 세크. 자, 각 채널이 이제 100바이트 퍼 세트. 자, 채널마다 2바이트씩 다중화한다. 그러면은 여기는 50개면 되겠다. 그지? 2개씩. 5개. 자, 그 다음에 프레임당 비트 수는
얼마가 되겠어요? 뭐 암산해도 나오겠죠. 예, 프레임당 이 프레임 요거고 요거는 비트.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생각을 좀 해봐. 응? 이렇게 되겠지? 응? 암산에도 예, 요 정도는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5번 아주 좋은 문제네.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의 누설 콘덕턴스는 델타는 유전체 손실각이다. 유전체는 전체야. 이게 이제 콘덴서하고도 똑같은 거야. 응? 그러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전압을 걸고 여기에는 자 이런 전류가 흐르고 요거보다 90도 앞선 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지. 콘덴서를 생각하면, 그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죠. 그래서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는 여러분들이 오메가 CV 이렇게 쓰는 거 맞죠? 응? 그래서 이거보다도 90도 앞선다 이런 얘기죠.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뭐야? 응?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이 전류는 베타합이 이렇게 되겠지. 이게 전류가 되겠어요. 여기서 유전체 손실각이라는 거는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유전체 손실각은 델타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자 탄젠트 델타는 요식에서 요거분의 요거니까 IC에 IR이라고 쓸 수가 있나요?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오메가 CV고 여기는 R분의 V입니다. 그래서 V 없어지고 요거는 G 오메가 C 그래서 G는 오메가 C의 탄젠트 델타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원래 이 콘덴서에는 이 전류가 안 흐르는 게 좋은 거야. 응? 이 전류가 누설 전류죠. 흐르지 않는 게 좋은데 이게 흐르면은 이게 이렇게 이 두 개 전류의 벡터 합성이 돼 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6번. 스넬의 법칙이란 광선 또는 전파가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 입사하여 통과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 가의 관계를 표현한 법칙이다. 다음 그림과 같이 굴절률 N1인 모양이야. N2. 자, 서로 다른 매질이 맞닿아 있을 때 매질을 통과하는 빛의 경로는 매질마다 강속이 다름으로 쉬게 되는데 신정도를 빛의 입사 평면상에서 각도로 표시하면 세터1과 세터2가 된다. 이게 이제 뭐죠? 이게 법선이 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세타1, 세타2 이때 스넬의 법칙 자 스넬의 법칙은 뭐 어떻게 쓰는지 알지? 바로 N1 사인 세타1과 N2 사인 세타2는 같다. 맞아요? 아, 요거를 스넬의 법칙이라 그래요. 정답 3번이다. 여기?
그렇지. 여기는 코사인, 코사인 이렇게 돼야지. 자, 이게 어디서 이제 적용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전반사 같은 거할때 따지는 거지? 전반사 같은 거할때 이제 따지는 거니. 이거 사인 맞는데? 사인 맞아? 응? 아, 요 그림 맞아? 그러네. 요 그림을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따지는 거니까. 그래. 요 그림으로 여기서 본다면은 이게 이제 전반사 될때 이제 스네르의 법칙이 적용되지. 그래서 이게 여기 그러니까 이제 법선에서 이게 법선이야. 법선을 그리고 여기에 매질. 이렇게 그리면은 요거지 요거지. 여기를 만약에 세타 2, 세타 1이라 그러면 여기서 N1에 세타 1, N2에 세타. 이거는 이제 수업하면서 배웠던 거지. 아, 그래서 여기가 90이 되면은 이걸 뭐라 그랬어? 이걸 굴절각이라 그랬지. 그래서 그때 어떻게 배웠어? N1 사인 요거가 N2 사인 90이 되는 요 각이 90이 되면은 요거를 굴절각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 그래서 사인 요거는 넘어가면 N1 N2. 그래서 굴절각은 아크사인 N1 N2. 요거 배웠잖아. 임계각. 임계각이라고 여기서 이제 이게 기억나?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여기 법선 기준에서 요거. 법선 기준에서 요거니까 이거는 요거니까 이게 맞는 거야. 정리되겠어? 네가 얘기하는 요거 기준으로 하면은 요거는 코사인이 되는 거야. 어떻게 이해되냐, 확실히? 법선이 뭔지 알지? 자, 7번. 자, 전속로, 다음 중 전속로 상의 구조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구조 도파로 분산을 잘하는 거뭐 있어? 아주 유명한 분산이 이거지.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1번 틀린 거 찾으래. 강섬 위에 구조 변화가 생겨서 빛과 강 케이블이 이루는 각이 파장에 따라서 변해서 생긴다. 그래서 구조지. 2번, 실제 전속로 경로 길이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도착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 3번, 강펄스가 옆으로 퍼지는 현상. 그래서 분산이라고 그러는 거야. 강펄스가 퍼지는 현상이지. 4번, 무드 사이에 전달되는 전파 속도 차이. 이거는 무드 분산이지, 그지? 무드 분산.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좀 정리가 간단하게 돼야 되는 거야.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 이제 분산. 자, 넘어갑니다. 8번. 제한 대형 매체를 통해 기본파와
3고주파를 포함하는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대역은 자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기본파 F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포함했을 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N BPS로 이제 보내려고 한대요. 그랬을 때 대역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지. 여기에 대역은 이 대역이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다. 응?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봐.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은 자, 요거는 자, 이런 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이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배웠어? R, N, P.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응?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초당 심볼 수고, 이거는 심볼당 비트 수. 이거 지워지니까 세크가 여기로 가고 비트가 여기로 가는 거지. 자, 비트가 여기로 간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자, 기본파하고 3고주파를 포함한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기본파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3고주파가 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3고주파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대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자, 여기도 포함해야 되고 여기도 이제 포함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빼주면은 요게 이제 대역이 되는 거지. 대역. 응? 대역이 된다. 응? 그래서 이 대역은 어떻게 돼? 요렇게. 그래서 정답은 이게 이제 헬츠니까 그래서 3에서 1 빼면 2가 되지. 어?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렵지 않지. 그래서 대역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다. 9번 다음 중 밀리미터파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밀리미터파 특징 자 밀리미터파는 마이크로 웨이브가 3기가에서 30기가헬츠 요거를 SHF라 그러면은 30기가에서 300기가헬츠 요거를 EHF라고 얘기해 요거를 우리가 밀리미터파라 그래.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감쇄가 굉장히 심해요. 주파수가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멀리 못 간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지향성은 예민해집니다. 사이즈는 작아집니다. 전력 소모 적어집니다. 되겠어? 어디까지가 빛의 영역이죠? 여기까지가 전파 영역이야. 이거 넘어가면은 이제 광이 되는 거야, 광.
이 3000기가가 전파망 강의 리밋이 되는 거다. 응? 아, 정답은 3번 낮은 강우 감쇄. 틀렸다. 10번 다음 중 비동기 전송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저속도 EIA 232D 데이터 전송에 주로 사용한다. 그렇지? 자 이거는 뭐예요? 키보드를 여러분들이 땅땅땅 치면은 모니터에 글자가 뜨는 자 이런 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는 비동기 전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 여기서 내가 KOREA 치면 여기 KOREA가 뜨면 이게 비동기 전송이라는 거. 알겠어? 비동기 전송 어떻게 배웠어? 캐릭터 앞에 스타트 비트 붙이고 뒤에 스탑 비트 붙이고 하나씩 가는 거지? 자, 2번 긴 데이터 비티어를 연속적으로 이거는 뭐야? 이거는 동기 전송이야. 동기 전송.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장치에서 장치 간에 통신 장치 간에 전송되는 거다. 2번은 동기 전송이야. 3번 수신기가 각각 새로운 문자의 시작점에서 재동기를 시작 수행한다. 맞지? 4번 매 문자마다 스타트 스톱 비트를 부가해 전송한다. 맞죠? 정리 간단하게 되죠? 자, 11번 보자. 자, 11번. 다음 중 혼합형 동기 방식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혼합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뭘 혼합했다는 거예요. 동기식과 비동기식을 혼합했다는 거죠. 동기 비동기 혼합했다. 그래서 왜 혼합이라 그러냐면은 얘는 동기를 맞추고 있어야 되고 얘는 동기를 맞추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혼합형은 뭐냐면은 동기는 유지해야 돼. 그러면은 이거지. 동기는 유지해야 돼. 동기는 유지해야 돼. 자, 그리고 얘처럼 스타트와 스톱 비트를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응? 짝짝꿍 했다는 거지. 이게 혼합형. 그럼 속도는 누가 제일 빨라? 얘가 제일 빨라. 속도는 얘가 제일 느려. 알겠어? 그것만 주지해라. 그러면 1번. 비동기보다 전송속도 빠르다. 맞네. 2번. 글자와 글자 사이 휴지 시간이 없다? 아니잖아. 이거 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3번. 각 글자가 스타트 비트와 스톱 비트를 가진다. 맞았어. 4번. 동기식, 비동기식 전송 특성 혼합한 것이다. 맞았어요. 12번. 다음 데이터 통신 방식 중 반이중 방식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반이중 방식이래. 그럼 뭐가 생각나야 돼? 전이중이 생각나야 되겠지. 자, 1번 이선식 전송로를 이용하며 어느 시점에 한 방향으로만 데이터 전송한다. 할프 듀플렉스 풀. 그래서 유선으로 얘기하면은 이선식. 이거는 타선식. 무선으로 얘기하면은 정리되겠어? 1번 맞았어. 2번 전송 데이터 양이 적을 때 쓴다. 이게 뭐야? 누르고 말하고 띄고 듣고 하는 거라고 보면 돼. 응? 누르고 말하고 띄고 듣고 하는 거. 알았다, 오바. PTT라고 들어봤지? 프레스토 톨크 하는 거. 3번 데이터 전송 방향을 바꾸는데 소요되는 시간인 전송
반전, 턴 어라운드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누르고 말하고 뛰고 들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봐봐. 백두산 나와라, 오버. 오버 이러잖아. 오버. 그러면은 나는 얘기 다 했다. 너 얘기해라 이런 얘기야. 네가 이거 써라 이런 얘기야. 오버가. 알겠어? 그리고 오버 그러면 얼렁이가 뛰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상대방 목소리가 들어와. 군대 갔다 왔잖아. 이거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이건 짱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3번도 맞았어? 4번. 전이중 방식보다 전송률. 이게 전송률이 좋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유선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4차선이야. 4차선. 그지? 그래서 이게 4선식이야. 이쪽으로 하나 보내고, 이쪽으로 하나 보내고. 동시에 이게 되는 거지? 얘는 이렇게 돼. 주파수를 얘기하면 두 개. 주파수를 얘기하면 하나. 됐어? 정답 4번. 13번. 다음 중 HDLC 전송 프로토콜 국사이에 교환되는 전송 단위는? 자, HDLC에서 전송 데이터 단위. 어떻게 생겼어? 맨 앞에 플래그 어드레스 컨트롤 위에서 오는 정보가 여기서 들어가고 프레임 체크 시퀀스 들어가고 다시 맞아요? 여기 뭐 이제 IP 패킷 같은 게 쏙 들어가면 전송할 수 있는 거야. 정답 프레임이라 그러지. 2번. 14번. 다음 중 IP의 특성이 아닌 것은 이게 3계층. 3계층 IP는 뭐예요? 비접속형이죠? 비신뢰성이죠? 비신뢰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 때문에 요걸 지원해 주는 게 ICMP라는 게 있는 거죠. 응? ICMP가 있는 거야. 그지?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이 있는 거예요. 비신뢰성이에요. 주소 지정할 수 있어요. 경로 설정할 수 있어요. 3계층이니까. 어드레싱, 라우팅, 대, 요게 왜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비신뢰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실제 접속되니? 아니지. 정답은 3번. 자, 15번. 다음 중 CIDR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CIDR은 크레스리스 인터 도메인 라우팅이다. 이렇게 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A클래스, B클래스, C클래스, D클래스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4번의 답이네요. 네트워크 식별자 범위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지? 2번도 맞네. 별도의 서브네팅 없이 내부 네트워크를 임의로 분할할 수 있다. 맞아요? 서브네팅이 뭔지 알지? 서브네팅이 뭐야?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통으로 쓰지 않고 여기를 이렇게 네 개로 쓰면은 서브네팅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3번도 맞네요. 소수의 라우팅 항목으로 다수의 네트워크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1번은 틀렸네. 인터넷을 단일 계층 구조로 만든다? 말도 안 되지. 이제 인터넷이 얼마나 거대 네트워크인데. 정답은 1번이 틀렸다. 16번. 다음 중 UD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요 두 개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신뢰성의 대명사. 여기는 고속성의 대명사야. 이건 전송 경로 설정하지? 하지 않지?
전송하긴 할 수 있지, 할 수 없지, 빠르지, 느리지. 예. 자, 그럼 답 1번 신뢰성 제공하지 않는다, 맞고. 연결 설정 없이 데이터 전송한다, 맞고. 연결 등에 대한 상태 정보를 저장한다, 맞고. TCP에 비해 오버헤드가 적으니까 고속성 아니야? 정답은 4번. 17번 다음 중 동적 라우팅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어떤 겁니까? 아주 유명한 거죠. 뭐예요? RIP하고 요거는 뭐가 홉이 최적 경로를 결정하는 거예요. 홉수가 적은 게 최적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디스턴스 벡터 기반이라고 그러지. 응? 그런데 이거는 어떤 상태 정보가 최적 정보를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강대역이냐 협대역이냐 지연은 어떠냐 뭐 그런 거가 최적, 물론 홉수도 들어가 있겠지. OSPF야. 이거는 뭐야? 이건 링크 스테이트 기반이지. 그래서 이거는 디스턴스 벡터 기반. 이거는 링크 스테이트 기반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죠? 요거네요, 그렇지? 정답 3번. 18번 OSI 7 계층 중 2계층인 데이터 링크 계층의 기능이 아닌 것은. 자, 2계층이 1계층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션 제어는 어디야 여러분들이? 7, 6, 5, 4, 3, 2, 1 응용. 여기가? 세션 맞아? 여기는 전송이고 여기는 네트워크이고 여기는 데이터 링크고 여기는 물리라고 배웠지? 답은 4번이다. 자, 19번 전송 제어 프로토콜 중 HDLC 프로토콜의 프레임 구조에서 어드레스의 모든 비트가 1인 거는 글로벌 어드레스라 그러는 거야. 글로벌 어드레스. 이게 뭐지? 방송하는 거야. 다 들어라. All station, all receiving 해라. 이런 얘기야. 알겠어? 0은 뭐야? 테스트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는 글로벌 어드레스라 그런다. 20번. 다음 중 FEC의 특징이 아닌 것은. FEC. 채널 코딩 얘기하는 거야. 채널 코딩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죠. 네가 알아서 오류를 정정까지 하라는 거야. 이거 하지 말란 말이야. 응? ARQ 하지 말라는 거야. 응? 그래서 이거를 순방향만 있는 순방향, 이게 순방향이거든요. 이거를 리버스, 이거를 역방향이라 그러는 거야. 응? 그러니까 1번은 맞아요. 2번 연속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지. 그렇지? 응? 이렇게 계속. 근데 이게 있으면은 이게 안 되지. 끊어지지. 3번 오류 발생 시 패켓을 재전송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4번 잉여 비트에 의한 전송 채널 낭비가 된다. 왜냐하면은 이 뭐야? 에러를 요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추가 정보가 전송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대역을 낭비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정답은 3번이 틀렸다. 자, 그래 조금만 생각하면은 한두 문제 빼고는 뭐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는 정도 문제다.